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수님 사진 대신 시진핑 사진 걸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의 기독교 상황입니다. 기독교 박해 순위 세계 27위. 기독교인 늘면 중국인 줄어든다. 국가 의식 결핍 비판.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13기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쉬샤오웅 주석은 적지 않은 신도가 국가의식이 결핍됐다며 사람들 사이에선 기독교인 한 명이 늘면 중국인이 한명 준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쉬샤오웅 주석은 또 서방의 반중국 세력이 기독교를 통해 중국의 사회 안정을 해치고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며 기독교의 깃발 아래 국가 안전을 해치는 나쁜 무리들을 엄하게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망하는 영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사진 대신 시진핑 사진 걸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그럼 예수님 대신 시진핑 사진 걸어. 중국 남부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의 사진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빈곤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아닌 공산당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지방 정부의 강요 때문이다. 시진핑 사진을 걸어라. 결론은 시진핑의 미친 짓입니다. 장시성 포양호 주변의 위관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100만 명의 인구 중 11%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위관현은 10% 정도가 크리스천이다. 지역 정부가 빈곤 퇴치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예수의 사진을 떼어내고 십자가나 다른 성화 등을 치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예수의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시진핑의 사진이 걸려야 한다. 시진핑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2020년 중국 현행 표준 농촌 빈곤 수위 전원 빈곤 탈출과 빈곤 마을의 전체 빈곤 탈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관연에서 공산당은 그동안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기독교와 경쟁을 해야 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문화 대혁명이 종료된 이후 40년 이상 농촌과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9천만 명인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이 많다. 시진핑 지옥 이야기입니다. 최근 지방의 한 SNS는 공산당 간부들이 위관현 황진부 마을을 찾아 당의 빈곤 구제 정책을 선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당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6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반강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경과 성화 등 그림들을 폐기하고 곰돌이 시진핑 주석의 사진 453장으로 대체했습니다. 중국 남부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사진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의 사진으로 교체하고 있다. 빈곤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아닌 공산당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지방 정부의 강요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온라인에서 사라졌지만 SCMP는 마을 주민들과 지방 관리들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황무진 지역 전인대 위원장 치해는 기독교 가정들의 공산당이 가난 퇴치를 돕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시진핑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빈곤 가정들은 가족의 병 때문에 가난에 빠져들었다면서 일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이 든 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이고 시진핑 총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진부는 5천에서 6천 가구가 기독교 가정이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가량이다. 황진부 정부 측은 1,000장 이상의 시진핑 사진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예수 사진 떼어내. 시진핑 사진 걸어. 중국은 큰 북한입니다. 중국이 영적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위가는 다른 마을에 사는 유모 씨는 최근 몇달 사이 주민들이 종교 관련 물건들을 치우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너 지옥. 최근 지방의 한 SNS는 공산당 간부들이 위가는 황진부 마을을 찾아 당의 빈곤 구제 정책을 선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당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6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반강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경과 성화 등 그림들을 폐기하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 453장으로 대체했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큰 북한 중국 땅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씨, 크리스천 TV였습니다.